오늘도 치열한 승부를 펼칠 여덟 곡의 노래가 모였습니다. 과연 최강자의 자리에 오를 노래는 어떠한 곡일지 지금부터 경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챔피언송 리그! 네, 지친 월요일에 딱 어울리는 두 분입니다. 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성실한 입담의 소유자 츤데레 한희준 씨. 사이다 멘트로 우리들의 쏙쏙 똥똥 죄송해요. 쏙쏙 똥똥 불어주는 텐션 퀸 효진 초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보고 싶으셨을 것 같고 네. 지금 우리 임혜정 님께서 오늘 세 분 옷 맞춰 입은 거 아니죠? 어허.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게 센스 있는 팀워크네요. 그러니까. 놀랬잖아요. 우리 단, 진짜로. 뭐 단톡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그러니까요. 만들까요? 잠깐만. 나 지금 비웃음 당했어. 아니. 나 F란 말이에요. 바로 만들까 이러려고 했는데. 만들어요. 무조건 만들어요. 좋습니다. 네. 우리 이진아님께서 오늘 세 분 다 고등학생 같네요. 그러니까요. 풋풋한 그런 거. 그렇죠. 상큼상큼한 그러니까. 우리 서지현님도 오늘 세 분 대학생 새내기들 같아요. 그러니까. 라고 이렇게 또 감사하게 말씀을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근데 좀 불만인 게. 네. 네. 뭐 무슨 불만이시죠? 멘트가 왜요? 설렁설렁하는 네. 것 같다는. 네. 하지만 성실한 입담의 소유자. 요거 어떤 설렁설렁한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 왜냐면 살짝 그 영혼이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몸에 힘을 다 빼고 네. 하시지만 그치만 성실하게 그 입담으로 그걸 다 충족시키는. 아하.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죠? 네, 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다. 완전히.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여유가 이해합니다. 있다. 아, 네네네네. 네, 어떻게 뭐 그렇죠.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요? 탄수화물의 고갈로 제가 몸에 힘이 없을 수는 있으나 네 지금 굉장히 열심히 네.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뵙고 또 뵙게 됐습니다. 네. 뭐 주말 다들 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효진이 어떻게 보냈어요? 네 저는 제 고향에서 언니가 금요일에 네. 올라와서 같이 주말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 성함이 샤라우트 해야지 샤라우트. 저희 언니 AKA 최 문경. 아 문경 씨. 오늘도 일을 매니저님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수줍게 들어오셔서 이제 네. 사진 찍고 가시더라고요. 네. 아니, 본명은 뭔데요? 그냥 최문경. 본명 최문경 AKA 최문경. 그러니까요. 아, 우리 또 문경 씨가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네. 너무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든든하고 편했어요. 주말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랬겠다. 같이 또 이렇게 뭐 추억도 만드셨어요? 네, 공연도 보러 가고 더현대도 놀러 가고. 아유. 더 땡땡. 더 땡땡에 가서 쇼핑하셨고. 네. 네. 우리 또 희준님은 뭐 하고 지내셨어요? 뭐 궁금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아, 희준님 주말에 뭐 하셨는지 진짜 궁금해하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맞아요. 네. 뭐 예체능에 종사하지 않는 저의 약간 그 회사원 다니는 회사 친구들이 네.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번 그렇죠, 주말에만 그렇죠. 제가 그 청첩장을 받는 그 디너라고 하죠. 청첩장 저녁 yeah. 약속을 네네. 두 번이나 갔다 와서 두 번이나 이번 주에 네. 저번 주에 한 명은 사회를 부탁하고 한 명은 노래를 부탁하고 아 그래가지고 정말 약간 우울하면서 행복했던 주말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울하지만 행복했다. 네 나는 뭘 하고 있나라는 그런 시점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회복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시간 이야기라고. 아니, 금요일부터 조금 이상한 컨셉으로 제가 가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주 여러분도 참견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어허. 오늘의 최종 우승국을 맞히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불꽃 승부를 펼칠 오늘의 주제를 발표합니다. 바로 오늘 가장 많은 돈을 쓴 주인공을 찾아라. 진화. 네. 아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밥을 사주고 싶은 네. 주인공들이 모였었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소비 요정들이 많이 모여있다. 네. 그래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썼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우리 경각심도 불러일으킬게요. 너무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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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첫 번째 후보곡부터 만나볼게요. 나와주세요.
시내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들이 편지 쓰고 밤을 쌓아. 네, 90년대 아주 여유로운 감성이 느껴지는 94년에 발표된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인데요. 굉장히 상큼한 느낌에 기분이 좋아지는 곡으로 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네네. 체크를 해봐야겠어요. 일단 이분이 마음이 울적한 날이었다. 네. 네. 베이스 하에 거리를 걸으면서 향기로운 칵테일을 드셨어요. 87,000원 정도.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시가 있는 전시회장도 가고. 네, 전시회장도 가셨고. 네,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 파. 편지를 쓰려면 일단 편지지랑 볼펜 사야 되니까 편지지랑 볼펜을 또 사셨어요. 네. 15,000원 정도. 네, 15,000원에 전시회장도 한 15,000원 정도 보고. 네. 칵테일 한 잔에 한 얼마 정도죠? 뭐 어디에 따라 다르지만 네, 기본적인 거 뭐 제가 봤을 때 뭐 한 2만원 정도 하죠. 네네네. 그러면 5만원 정도로 쓰신 건데. 그렇죠. 저는 근데 뭐 이런 통계적인 것보다 네. 핵심적인 가사를 하나 봤어요. 뭘까요?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 파. 이것만 봐도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아, 밤을 샜으니까? 밤을 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인인데 내일 네.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밤새도록 편지 쓰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회사를 안 다녀도 네. 그냥 약간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네. 약간 밤새도록 편지나 쓸까? 제가 봤을 때 건물주나 약간 주식에 네. 성공해서 네네. 가만히 있어도 돈이 쏙쏙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밤새도 되는, 밤새서 편지 써도 되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내 건물에 있는 칵테일 바에서 칵테일이나 마실까?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한 것 같아서 네네. 저는 돈을 아꼈다기보단 조금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있는 사람이다. 네네네네. 그리고 네네. 거리를 걷는다고 하셨으니까 뚜벅이. 아, 뚜벅이의 가능성이 커서. 그러네요. 근데 저는 또 헷갈리는 게. 네. 이분이 평상시에 이런 소비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서 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정작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결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인 거잖아요. 네. 그거 파 이랬으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자체가 네. 사실 뭐 회사원의 비애는 아니잖아요. 울적하면 거리를 네. 어떻게 걸어요. 울적히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쵸.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이분한테는 과소비가 아닌 거죠. 맞아요. 우리 신현경님께서 네. 부럽네크크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부럽긴 해요. 네. 네. 우리 김혜정님께서는 정말 과소비쟁이 노래였구나 하셨습니다. 네. 뭐 어떻게 그럼 두 분은요 마음이 좀 울적한 날에 나 이런 사치한다 이런 소비한다 있으신가요? 궁금하다 효진씨. 저는 웬만하면 울적한 날이 많이 없어서 그래도 그러니까 진짜 다 만약에 행복한 날 중에서 조금 덜 행복한 덜 행복한 날 행복이 다 안 채워진 날. 시원한 맥주를 막 사 먹지 않을까. 그런 거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개에 만 원짜리 하는 거. 네. 정말 좋아요. 정말 좋죠. 네네네. 우리 희주 씨는요? 저는 약간 이런 거 네. 오히려 울적한 날 돈을 좀 모아요. 그러니까 돈을 네. 약간 쓸 거를 내가 참았다 하면 이게 여러분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쓰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그때 안 참고 모아두잖아요. 네. 그럼 네. 되게 스트레스가 좀 풀려요. 그래서 약간 불어나는 내 자산을 보면서 약간 좀 해피한 걸 느끼는데 정말 아무도 공감을 못하는 이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네. 그날 울적한 기분이 막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네. 돈을 안 쓰면 네.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내 통장에. 참으라는 거잖아요. 참으세요. 아 참을까요? 무조건. 참아요? 약간 막 파스타나 뭐 이런 거 먹고 싶은데 내가 안 갔어. 네.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안 갔어요? 그 다음날 그 돈이 그대로 있어? 행복해요. 한 6시간만 참아보세요, 네. 여러분. 그럼 우리 마로니에님, 네. 네. 마로니에 주주님, 네. 네, 좀 참아보셔라.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나 돈 좀 썼다 하는 두 번째 후보곡 나와주세요. Let's go. 아이고. 에이. 자, 2012년에 발매된 시스타의 나 혼자인데요. 이 곡은 과일 차트에 2012년 음원 순위 2위에 오를 만큼 굉장히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네, 그만큼 이 가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다라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후보에 선정된 이유는요. 네. 네. 혼밥했고 네. 혼영하고 네. 혼코노까지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별을 하시고 이분이 네. 현타가 오고 이성이 지금 온전치 않아서 경제 감각도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 컨트롤을 지금 못하는 단계구나. 컨트롤이 좀 안 되는 상태라서 지금 나 혼자 밥도 뭘 드셨는지 모르겠거든요. 만약 고깃집을 가셨다면 2인 이상을 드셨기 때문에 소비가 좀 컸을 수도 있다. 맞죠. 네. 맞아요. 저는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네. 그 나 혼자 밥을 먹으면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썼을 수 있지만 네. 영화가 요즘 그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사에서 네. 1년에 맞아요. 한 6장 공짜로 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통신사 할인. 네. 있죠? 저는 그거 네.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 혼자 홍코너에서 놀아 하는 거 네. 가가지고 한 뭐 한 2시간 안 하고 아유 세 곡? 세 곡 정도 부르면은 뭐 한 3,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분은 과소비가 아니었다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이렇게 막 이별을 했다라거나 네. 약간 분노의 그 악에 받친 상태에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돈을 쓸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뭔가 나한테 보상해주고 싶어서 과소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원래 먹던 거 안 먹고 좀 더 비싼 걸 시킨다든지 맞아요. 갑자기 헤비한 걸 확 폭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두 분은 뭐 이렇게 연인이랑 뭐 헤어지고 나서 네. 나 혼자 밥 먹는데 초라하게 뭐 김밥을 먹는다거나 라면을 드신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아 모르죠. 아 그렇죠? 저는 아 모르나? 아 뭐 효진님이 이별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뭐 이별한 지 조금 효진님이 오래. 효진 님이 좀 궁금해요. 왜 저도 효진님이 되게 궁금한데. 진짜 궁금해요. 나 효진님. 너무 궁금해 진짜. 이별할 때 뭘 드셨는지. 진짜.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건 있다. 네. 제가 만약에 이별을 하잖아요. 저 그럼 네. 친구들한테 진짜 많이 쏘는 편이에요. 약간 그 기분을. 가시기 위해서 그 느낌 알아요? 나 너무 공감된다. 아 공감돼요? 네. 내가 이별하고 너무 힘들면 친구들을 막 불러서 야 오늘 내가 살게!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래서 친구들한테 내가 막 베풀면서 약간 거기서 좀 해소를 하시는구나. 에, 그래서 막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쓸 돈 얘네들한테 쓴다 막 이런 느낌. 아이쿠야 자제력이 조금 없으시다. 아까 그렇게 참으라고 만 원짜리 맥주 그러니까, 먹는다고 하니까 참으라더니 진짜 모순이 있기는 한데 네네. 우리 효진 씨는요 뭐 그렇게 뭐 플렉스 하실 때가 있으세요 스스로에게? 저는 기분을 더 업시키기 위해 약간 맥주를 먹는다면 네네 위스키를 먹겠죠. 아~ 슬프니까. 이야. 약간 그 술만 달라지는 거네요. 네. 그런 약간 좀 센 술로. 네, 센 술로. 아, 또 술로 달래시고. 이겨내보자. 네. 저는 완전 배달 음식 진짜 막 시키는 것 같아요. 막 매운 떡볶이 알죠? 네. 네, 그런 매운 그런 엽기적인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스땡땡 뭐 이런 떡볶이 네. 사 먹는다거나. 할머니가 만든 거 막 그런 거. 네, 맞아요. 네. 우리 노다연님께서 희준님 저랑 친구예요. 라고 하셨는데 뭐, 받아주시겠어요 희준님? 뭐 서류 과정을 통해서 뭐 네, 오디션도 네. 보고 하면 네 우리 다현님 면접 보시면 네.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진화님께서 네. 코노 혼밥 혼영 5만원 컷이라고 봅니다. 5만원 컷? 5만원 컷. 더 읽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혼밥에 근데 뭘 먹느냐에 따라 맞아. 달라요. 맞아요. 달라요. 이별했으면 네. 제 생각엔 좀 비싼 거 먹을 것 같기도 그럴 해요. 그럴 수 있죠. 같은 네, 거 살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우리 김지유님께서는 아유 저는 아이고, 6년 어떡해. 사귄 남친과 헤어진 날 호텔 가서 비싼 코스 요리 먹었어요. 어허. 그래 그 정도는 잘했어. 제 자신한테 선물하고 싶더라고요. 아, 잘했어. 지유님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지유님 네. 완전히 칭찬해.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 다음 다음 김지유 씨 문자에 어떤 호텔이었는지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네. 그 가격을 조금 상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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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했는지 네. 지금 영수증 확인하셔서 네. 만약에 네. 보내주시면 제가 네. 또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요 오늘 가장 많은 돈을 쓴 주인공은 첫 매치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그리고 시스타의 나 혼자 중에서 누가 더 돈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는지. 아하 저는 아하. 뭐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은 약간 건물주에 난 밤새도록 편지나 쓰고 파 와 네. 시스타의 나는 1년에 6번 나오는 공짜 예매 티켓 중에 뭔 하나 쓰고 파 이거 둘 중에 하는 것 같은데 네. 과소비라고 봤을 때 저는 칵테일 약간 요런 그 건물주가 아무래도 우리보다 쓰면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을 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효진 씨는요? 저는 시스타의 나 혼자로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갈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시스타의 나 혼자로 가겠습니다. 네. 이 경제 감각이 많이 무뎌져 계실 것 맞아, 같아요. 지금. 이별 후라서 네. 가늠이 안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시스타의 나 혼자가 일단 4강에 진출하고요. 바로 세 번째 후보곡 만나보겠습니다.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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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받았어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야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My father 와 모든 노래를 이렇게 R&B로 바꿔부르시는 게 진짜로 네. 설렁설렁하지만 꽉 차있다 꽉 차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가 너무나 귀여운데요 네. 한스밴드의 오락실이에요 어허. 98년도에 발매된 노래고요 어허. 김한나, 한별, 한샘 이렇게 세 자매로 이루어진 친자매 밴드래요 어~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쵸 네. 일단은 네네 네. 오락실 좋아하세요 오락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저는 좋아요. 또 오락실에 주디? 대한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아하. 아까 네. 보면은 주디는 약간 그 PC방 세대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소윤주 오락실 좋아해요? 저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것도 하셨어요? 막 그거 뭐지? 뭐라 그러지? 막 리듬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펌프. 아, 펌프. DDR. 그거 저희 친언니도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어, 그러면 효준주는 춤추니까 약간 펌프 그런 거 진짜 잘했겠다. 펌프 난리 났었고 DDR도 저희 장판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장판을 이렇게 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깔아가지고 맞아요. 집에서 이렇게 운동처럼 하고 다시 접어서 이제 넣어놓고 나도 그래 있었던 것 같아 이게 공감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집에서? 네 와 그렇구나 나도 있었던 것 같아 많은 주주분들이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네. 일단은요 이 노래가 선정이 된 이유는요 네. 네. 오락실 한번 들어가면 있는 돈을 다 털리고 나오는 게 국룰이다 그렇죠. 그렇긴 해요. 그쵸? 진짜. 저는 여기 가사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하나 집중해야 될 게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머리 아저씨.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네.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죠. 공짜 좋아하면 뭐 된다? 대머리 된다. 어머 그러니까 정말요? 이, 네, 네. 이 DNA가 있는 거예요. 약간 아낄 줄 아는 DNA가 이 따님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어차피 과소비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이 DNA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네. 아빠를 닮아서 네, 공짜로 좋아하는 아낀다. 절약정신이 있다. 있다. 우리 효진 씨는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노래 되게 슬프게 들었거든요. 네. 아니 우리 아빠 지금 일하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일자리를 잃으셔서 그 맞아요. 출근한다고 하고 이게 오락실에 계셨던 미치겠다. 상황이잖아요. 네. 아, 그래서 나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겠구나. 그런 상황이죠. 네네네. 너무 슬프죠. 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락실에 갔는데 이게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아빠가 찾아왔다 이건데. 아니. 그거를 되게 애써 내가 엄마에게 누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아니야 이렇게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슬픈 노래였답니다. 오락실에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네. 네. 출근한 줄 알았던 우리 아빠가. 너무 슬픈 거죠. 너무 슬픈 네. 노래야. 이 사람은 돈을 많이 쓸 적이 없어. 쓸 수 없어. 네. 네. 아껴야지. 네. 아껴야 되기도 하고 네. 없을 수도 있겠다라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요. 우리 너무나도 불쌍하고 이제 네, 한스밴드의 오락실에 대적하는 다음 노래 넣어주세요. Let's go! Party time, 이대로 계속 party time. Party. Rock that, party time at n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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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소주 나는 데킬라 너 모히또 먹음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과소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이분들도 과소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일단 이분들이 시킨 메뉴만 봐도 알겠지만 이분들은 무조건 엠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엠브네일을 한다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크게 과소비는 안 될 것 같아요 멤버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녀시대분들이 그쵸 멤버가 많으시니까 네. 네. 만약에 진짜 네. 한 명이 쏘는 거였으면 가사가 네가 탔어! 네가 탔어! 오늘은 네가 탔어!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 뭐 그런 거죠 근데 자기 메뉴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난 레몬소주 넌 모히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러면은 네. 이분들은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많이 나와도 어느 정도 절약이 된다 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매치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12시엔 주현영 하긴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치해볼 네. 건데요. 네. 지금 게시판에서도 의견이 막 갈리고 있어요. 한스밴드의 오락실과 소녀시대의 파티 중에서 누가 더 많은 돈을 썼을까요? 어허. 글쎄요, 저희는 좀 이게 결론이 좀 빨리 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단 우리 희준 씨는 네. 어떠세요? 한스밴드 오락실 사실 좀 먹먹한 노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그 대머리 DNA를 가지고 있으면 아낄 수밖에 없다. 공짜를 네.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소녀시대 파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혜진 씨는요? 저도 소녀시대 파티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소녀시대 파티. 저 여기서 아무래도 더 많이 쓰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이건 맞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소녀시대 파티 당당히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이 노래 듣고 3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네,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됐고요. 챔피언송 리그 한희준 씨, 효진 초시, 초이 씨와 함께 네? 여진 쪼이! 네! 오늘 가장 많은 돈을 썼을 것 같은 주인공은 진행 중인데요. 네. 자, 우리 써니님께서 네. 혹시 오늘 후보곡 중에 터보의 어느 재즈바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뭐 나올 수도 있죠. 나올 네네. 수도 있고 모르는 네. 일이죠. 그건 모릅니다. 네. 네. 자, 우리 박혜영님께서 거북이의 비행기 안 나오나요? 요즘 항공권 값이 비싸더라고요. 많이 비싸졌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많이 비싸졌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어허. 이 코너에 주주 여러분이 직접 후보곡을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드디어. 드디어 약간 작가님들이 이제 더욱더 할 일이 없어지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또 선별을 해야 되니까. 맞아. 그러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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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에서 네. 주제 확인하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자, 앞에서 우리 시스타의 나 혼자와 소녀시대 파티가 4강에 올라왔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로 어떤 주인공이 등장할까요? 넣어주세요. Let's go. 이랬던 나 내가 너를 만나고 드셨나? 자, 잠깐만요. 밴드 소란이 부른 네. 리코타 치즈 샐러드라는 곡인데요. 네. 제목이 리코타 치즈 샐러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많이 드셨네요. 네. 자, 남자 주인공이 네. 원래 삼겹살 설렁탕 좋아하는 구수한 입맛이었다가 네.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새로운 음식에 눈을 떴다 이런 내용이에요. 눈을 떴는데 이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이거 지금 메뉴를 보면 딱 들리지 않습니까? 리코타 치즈 샐러드, 버터 갈릭 브레드, 슈림프 파스타 네. 여기까지는요 콤보예요. 아, 그죠? 콤보. 그러니까 세빌리 레스토랑이 그렇죠. 콤보로 나오는 거구나. 네. 세 개에 한 얼마 정도? 한 제가 봤을 때 한 28,000원 정도 주면 그렇게 나오는 네. 약간 크리스마스나 이런 데 때 스페셜 콤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알리오 올리오 에그 베네딕트 스모크 살몬도 네. 네네. 이건 다른 콤보 뭐 두 번째 콤보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네. Have a glass of wine from France. 그러니까 와, 프랑스 와인을 마시자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4만 원이면 예, 컷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네. 아니요. 저는 한 10만 원 넘을 것 그래요?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이분 지금 이거를 노래를 쓰실 때 굉장히 배가 고프셨던 것 같고 네. 지금 리코타 치즈 샐러드, 버터 갈릭 브레드, 쉬림프 파스타 이 세 개를 만약 콤보로 우리가 네. 한 28,000원 정도로 때린다고 했을 때 네. 네. 알리오 올리오 이거 요즘 네.
한 18,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정도 하거든요. 알리오 올리오가요? 비쌉니다. 아유, 그런 좋은 데서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또. 내가 안 좋은 데서 먹었나 보네.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안 좋은 데가 어딨겠어요. 근데 이제 에그 베네딕트도 기본적으로 한 13,000 이상으로 넘어가고 네. 스모크 살몬도 한 12,000원 이상? 대부분 이 메뉴들이 13,000원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맞아요. 아, 샐러드도 제... 비싸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요즘 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네. 약간 이게 무딘 점은 있습니다. 그 시세를 좀 많이 아예 모르는 모르시긴 것 같아요. 한 네.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은미님께서 리코타 치즈 샐러드 제가 알바했던 샐러드 바에서는 11,900원이었어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진짜. 그러니까 리코타 치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자, 그러면요. 네. 이어지는 가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디저트도 먹어요. 네. 일단 뭐 드셨는지 한번 볼게요. 네. 어 이거 한번 희주 씨. 네, 하트. 마카롱 블루베리 술래. 플랜 요가. 샤파. 아 이거는요 저 그냥 포기할게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너무 과소비가 많아요. 걱정이 아니라 약간 당뇨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 맞아요. 너무 뭐가 많은데 이거 너무 많아서 계산이 안 될 정도고 이분은 건강에 지금 염려가 된다. 네. 건강 검진을 받아보셔라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근데 네. 지금 러버블님께서 네. 네. 희준 씨 네네. 데이트 안 해보셨군요. 샐러드만 해도 20,000원인걸요. 어? 하셨거든요. 아, 데이트 안 해본 거 기간이 조금 네. 기간이 좀 오래 됐었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존중하니까요. 네. 뭐 여러분들은 뭐 네. 데이트할 네. 때 뭐 선호하는 거 있어요? 뭐 나한테만 그러지 말고 한번 얘기들 좀 해봐요. 뭐 얼마나 잘 드시고 돌아다니시길래 나한테 그러시지? 저는요. 네. 아 근데 만약에 네. 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왕이면 맛있는 걸 먹고 싶잖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보쌈. 근데 보쌈도 비싸. 왜냐면 두 명이서 비싸. 먹으면 중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비싸지. 중으로 먹으면 한 28,000원 정도 아, 되니까. 그럼 국수 하나 시켜야 되니까. 막걸리도 시켜야 돼. 막걸리 이렇게 세 개 하면 좀 비싸기는 해요. 한 6만 원 깨지죠. 6만 원 깨지죠. 네네네. 맞아요. 효진스. 저도 왜요 왜요? 아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 저는 약간 그런. 뭐야? 닭 한 마리 막 이런 거에 소주 한 잔. 아, 너무 좋다. 해물탕에 뭐 이런 거 뭔지 아시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면은 두 분은 약간 그 약간 뭐 알리올리오 뭐 이런 건 또 안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매번 데이트 때마다 사실 다르게 먹어줘야죠. 그럼요. 네. 저는 네. 저는 왜 안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순간 넘어가려다가 우리 이준님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얘기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아니요 넘어갈게요. 저 기분이 안 좋네요. 아 궁금해요. 네.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아, 기념일에 뭐 드세요? 기념일에 궁금해. 그 약간 분위기잖아요. 네. 네, 분위기를 먹는 시간이니까 저는 사실은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 네네네. 약간 요렇게 와인도 네. 해주면서 약간 그런 걸 좋아하지. 파스타랑 스테이크 구워주고 이런 야비야비야. 네, 막 노래도 해주고 막 이런 느낌이죠. 완전히 스윗보이. 완전히. 자 다음에 등장할 노래 어떤 곡일까요? 여섯 번째 후보곡 나와 주세요. 휴일 아침에 놀이공원 푸른 동산 해는 쨍쨍 구불구불 미로를 돌아 신나는 아주 그냥 연두부처럼 네. 말랑말랑 몽글몽글해지는 노래인데요. 이소라의 네. 데이트입니다. 네. 아, 후보 선정 이유가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주말에 놀이동산에 간 상황이고요. 네. 주말이면 주중할인 안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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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랄라라 랄라리에서 느껴지는 상당히 신나고 기분 좋아진 텐션. 네. 즉
과소비를 살짝 통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저도 이거 동의하는 게 네. 휴일 아침에 놀이공원이라는 말은 네. 휴일 아침에 놀이공원 도착할 수 있다는 말은 뭐죠? 잠실 정도에 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네. 게. 근데 잠실 진짜 비싸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과소비가 충분히 준비되신 분이다. 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신나는 여행을 떠난다. 랄라리 랄라 랄라라라 난나 랄라 랄라라 많이 신나셨어요. 네. 너무 신나서 사실은 지금 이 가사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놀이동산에서 이제 추러스도 드시고 돈가스도 사드시고 떡볶이도 사드시고 네. 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배가 불렀기 때문에 아침에 배고프면 사실 예민하잖아요. 노래 예민하죠. 이렇게 노래가 콧소리가 콧노래가 나온다라는 건 좀 배도 찾고 저도, 네. 과소비를 조금 어느 정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동물 모양 머리띠도 샀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써야죠 써야죠. 네네네. 자 그러면요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대 이소라의 데이트 이 둘 중에서 네. 더 많은 돈을 썼을 것 같은 주인공을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네네. 데이트 그 네. 잠실에 사시는 요 분이 네.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사실은 놀이동산 가서 쓸 수 있는 게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와인도 마실 수 있고 네.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네, 저는 과소비를 했다. 그래서 저는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효진님은요? 저도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로 가겠습니다. 네네. 저도 이거는 뭐 네. 이미 Have a glass of wine from France라고 이제 네. 하신 거 보면은 네. 과소비할 준비가 되신 것 맞아요. 같아서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가 당당히 4강에 진출합니다. 이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챔피언송 리그 오늘 가장 많은 돈을 쓴 주인공을 찾아라 4강 진출에 성공한 리코타 치즈 샐러드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작가님 이 노래 선정하시기 좀 너무한 게 네. 왜 아직 식사 못하신 주주님들 너무, 너무 배고파졌을 것 같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회식 잡아요. 제발 네, 모두 네. 다 맛있는 식사 점심 식사 드시길 바라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일곱 번째 후보곡이죠. 나와 주세요.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놔요 제발 나가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불빨간사춘기에 네, 네. 여행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요 이분 해외여행 예상되거든요. 네. 그렇죠. 자 제가 이것도 하나 짚어드릴게요. 네. 가사만 보면요 네. 저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제발 날 찾지 말아줘 네. 가볍게 손을 흔들며 바이바이 이게 약간 예상되어 있는 여행이 아니라 약간 P적인 여행이 J여행이 아니라 P 그러니까 약간 네. 승무원 분이 네. 그 승무원의 가족분이 네. 이제 좀 먼저 도착하면 약간 티켓을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도가 있어요. 그래요? 전 모르겠어요. 모르시는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승무원의 친가족이면 약간 이렇게 좀 싸게 할 수 있는 근데 거기 먼저 도착을 해야 돼. 네. 전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세일을 많이 했을 거다. 근데 계획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딱 가서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 이분은 과소비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효진 씨는요? 저는 우리 1742님께서 네네. 네. 희준 씨 전 여친이 승무원? 굉장히 예리한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 아니에요. 에이, 우리 엄마가 이거 듣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우리 효진 씨는요? 저는 네, 이 노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앞으로 정말 돈을 많이 쓸게 뻔히 보이는 노래지 않을까. 앞으로, 네, 네, 휴대폰까지 네. 이제 끄겠다는 거는 네. 휴대폰을 끄겠다는 건 끄겠다는 그냥 거는... 가서 로밍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냥 자, 나 핸드폰 꺼놔요? 아예 끄기 때문에 네. 로밍조차 하지 않고 내가 오늘 피대로 내가 계획 없이 네. 네. 내 기분에 따라서
네. 레스코 하겠다 이런 뭐 그럴 수도 있죠. 질러버리겠다 이미 어. 과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우리 최혜주님께서 집 떠나면 다 돈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최경욱님께서도 끝났네요 여행에서 그러니까 더 들을 것도 없이 이 곡이 우승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 왜냐면 여행이 그러니까 소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의 그런 그쵸. 느낌이지 않을까 그쵸. 우리 김혜정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여행이 정말 소비 최고죠 가면 기념품도 다 사고 싶어요 아, 맞아요 사야 돼요 아니 두 분은 네. 좀 현실에 치여가지고 답답해서 네. 그냥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고 싶다 해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많죠 진짜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네. 부산도 자주 갔었죠 그렇구나 네네네. 가서 뭐 맛있는 거 막 그런 드시고 국밥 아우, 드시고 말모, 아니에요 말모 아 진짜요? 부산 가면 먹으러 가지 먹으러 가는 오, 거지 배고프다 먹고 마시러 가는 거지 맞아요 우리 효진님은요? 저는 확실한 제의라서 어머나 이렇게 답답하다고 훌쩍 여행을 떠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미리 한두 달 전부터 그래, 좀 준비를 차이. 해서 네. 계획하에 가는 스타일 완전 제의시구나 네 완전 제의예요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완전히 전 제의가 3%예요 어. 그 피가 97%라서 네. 저는 무조건 훌쩍이에요 저는 전 무조건 훌쩍이고 정말 피가 들끓네요 아, 네 피라서 네. 피가 들끓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랑 대적할 오늘의 마지막 후보곡도 만나볼 건데요 네. 자 얼마나 돈을 많이 썼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후보곡 나와주세요 Let's go 야 빨리 다 했네 워워워 어, 아, 더 안 들려주시나요? 더 들을 필요 더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네. 이거군요 네. 네. 굉장히 짧고 네. 강한 한 소절이죠 네. 네. Incredible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차가 나왔어요 오빠, 네. 오빠가 멋진 차 그러니까 멋진 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널 데리러 가라고 한 거 보면 멋진 차를 뽑은 그쵸, 거예요 그쵸 네. 당당하게 여친을 데리러 간다 아, 이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계속 제가 작가님들이랑 약간 의견이 겹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오빠 차가 뽑았는데 진짜 비싼 차면요 네, 그날 네. 데리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차면은 조금 모셔두고 조금 안전하게 몇 번을 돌다가 아, 가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렌트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럼 뽑았다는 게 렌트카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면 뭐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건가 뇌를? 아니죠 그러니까 뽑았는데 네. 산 게 아니라 그냥 빌렸다 약간 그렇게 한 거죠 아, 무슨 거짓말 하고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쁜 오빠네 제가 뭔가 진짜 좋은 차를 뽑았다 그럼 바로 안 가고 네. 뭐 어떻게 연습을 하다가 데리고 갔겠죠 스크래치 나고 그럼 너무 비싸잖아요 전 네. 그래서 렌트카 아니면 요즘 그 유행하는 그런 것들에서 차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를 뽑으셨는데 뽑고 이제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네. 이거를 좀 모셔두거나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냥 갖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사고도 조금 그러니까 잔사고가 좀 나고 나신 거예요 긁히고 그래서 이 차 뽑은 값이랑 지금 이 사고 난 그 값이랑 다 해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다 지금. 아~ 아~ 오빠 차 뽑았다더니 왜 이렇게 상태가 왜 이래? 아 오면서 조금 긁혔어 이렇게 뭐 되는 그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아니면 그 차 이제 막 뽑았으니까 네. 비닐이 씌워져 있어서 이제 여친한테 비닐 같이 떼자고 바로 갔을 수도 있겠다. 아 그러니까 같이 같이 하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요 네. 저희가 계속 대결을 하다가 네. 마지막 곡에서 이렇게 오빠가 멋진 차를 뽑으시는 바람에 네. 이게 지금 뭐 앞에 있는 그 칵테일 먹고 편지지를 사고 이런 것들이 비빌 게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지금 판단을 내리시는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전 네. 아직도 사실 과소비의 그거는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칵테일 러브 그 정도로 지금 약간 잡히고 있어요. 건물주시기 때문에 네. 아니면 그 아침에 휴일에 일찍 그 놀이동산 가신 그 잠실 주민분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지금 여기 굉장히 예리한 어떤 문자가 왔는데 3984님께서 네. 왜 김종국 한 남자가 안 나오나요? 한 남자가 있어. 한남동에 자기 명의로 된 자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게임 끝 아닌가요? 나 미쳐버려. 어머 어머.
어머. 어, 한남의 아, 자가가 있어. 자가가 있다. 지금 이 노래가 나오면 그냥 이 노래가 이기겠다. 아, 그럼요. 어. 근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한남동에 자가가 있잖아요. 네. 재산세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무시 못해요. 네네네. 정말 머리 아프다. 자, 우리 백남규님께서는 60개월 할부로 산 차라서 오늘은 많이 안 냈을 겁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요. 네. 볼빨간 사춘기 이 여행이랑 오빠 차 중에서 네. 누가 더 많이 썼을지. 아유, 이거는 뭐 저는 야, 뭐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승무원의 동생분이냐 아니면은 렌트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그래도 오빠 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렌트카 네. 비싸니까. 우리 효진 씨는요? 저도 완전히 오빠 차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데리러 간다고 신이 났을 정도면 정말 비싼 차일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오빠 차로 하겠습니다. 어허. 자, 그러면 어허. 광고 듣고 와서 최종 우승곡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빠르게 4강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스타의 나 혼자 대 소녀시대 파티 중에서는요. Let's go. 자,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파티! 네, 파티가 좀 더 과소비를 했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대 인크레더블의 오빠차 중에서는 하나, 둘, 셋, 오빠차! 네, yeah. 이렇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럼 결승전 가시죠. 오, 자, 소녀시대 파티 대 네. 인크레더블의 오빠차 중에서 야, M분의 1 대 렌트카 둘 네.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우승곡은 네 오빠차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가장 과소비한 주인공은 오빠차 결정됐고요. 네.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도 우승곡 맞춰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 오늘 진짜 오늘 약간 유치원 학생들처럼 네. 그러니까요. 옷도 너무 귀엽게 맞춰 맞아요. 점점 합이 맞는 것 같아서 완전히. 맞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 오늘도 시간이 또 약간 부족할 뻔했는데 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보내드리면서 Incredible Tableau Junction의 오빠차 듣고 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오빠차 오빠차 널 데리러 가 Baby let's ride. 에러, 에러, 에러.